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수의사 김구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많이 주고 계시는 이제 치석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바르는 치약이라고 말하는 이제 치약, 그런 치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치석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생겼죠. 뭐 생긴 모양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와 하여튼 치석금들이 나와 있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뭐 많은 종류의 금들이 나와 있죠. 많은 종류의 금들이 나와 있고 보시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깨끔이죠. 소의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껍질에서 나온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치석금이라고 덴탈추라고 주로 이제 나와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회사에서 뭐 정말 많은 금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네이버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종류의 금들이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뭐 종류나 크기라든지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이고, 그렇지만은 뭐 어떤 것들은 꽤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솔직히 제가 볼 때 어떤 것들은 그 효과가 좀 글쎄요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거는 동물원에 가셔가지고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셔서 개한테, 뭐 우리 강아지한테, 우리 고양이한테 가장 적합한 걸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치석금의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치석금의 효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치석금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놓은 것들이 이제 이런 효소들이 들어있습니다. 효소들이 들어있어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염증도 좀 가라앉혀주고, 그 다음에 입안에 있는 세균들도 어느 정도 컨트롤을 조금 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물리적 마찰 효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치석금의 가장 큰 효과는 여기서 보시는 물리적 마찰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치석금이 이제 이빨로,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이빨로 이걸 씻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치석금이 이빨 표면을 따라 내려오면서 이빨 표면을 닦아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치석금의 효과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사람이 금을 씹으면은 침이 많이 분비되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이제 치석금을 씻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저작 기능 이렇게 씹히면서 이것들이 이제 신경 작용을 받아서 침을 더 많이 분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침이 분비가 되면은 침 자체가 실제로 아주 좋은 어떤 입안을 닦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침들이 이제 입안에 있는 찌꺼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씻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치석금의 성분들을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주로 이런 식입니다. 뭐 이런 조단백이라든지 이런 건 치석금들을 만드는 이제 덩어리를 만드는 그런 성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쪽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헥사메타 인산염이라든지 면역글로불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살균 효과, 그 다음에 항염증 효과를 조금씩 이제 나타내주게 되는 거죠. 나타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많은 껌들이 보면은 이 성분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고, 이런 효소들이 조금 많이 들어있는 것들도 있고 조금 작게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효과를 내는 부분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으로 이빨 표면을 얼마나 깨끗하게 이제 문질러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기 되기 때문에 형태라든지 그 다음 텍스처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뭐 너무 말랑말랑한지 너무 딱딱한지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치석금의 효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치석금은 이제 치아 표면에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치석금을 씻게 되면은 치석금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쭉 내려오면서 치아 표면을 닦아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치아 표면을 닦아줘서 이제 치아 표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프라그 또는 치석들을 이제 일부분 제거를 해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꽤 재밌는 동영상이라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빨을 보면은 이빨에 이렇게 치석이나 프라그들이 끼게 되죠. 치석이나 프라그들이 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의 치석금을 씹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개나 고양이한테 주게 되면은 얘들이 이제 좋아라 하면서 얘를 씹게 됩니다. 씹게 되는데 씹으면은 나름 이제 이것들이 이제 특수하게 고안된 어떤 텍스처,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묽지도 않은, 그러니까 말랑거리지도 않는 그런 텍스처라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렇게 이빨 표면을 닦아주게 되겠죠. 그렇지만 보시면은 이 부분까지는 잘 안 닦이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치아하고 잇몸이 만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는 치석이나 프라그는 사실은 개껌만 가지고는, 치석껌만 가지고는 잘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빨을 꼭 닦아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치석금이나 플라그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그림이 됩니다. 지금 바르는 거는 이제 디스컬러링 에이전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빨 표면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던 치석이나 플라그들이 이렇게 눈에 확 나타나게 됩니다. 가볍게 씻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치석이나 플라그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눈에 보이게 되고, 그 이제 이런 치석이나 플라그들이 치석금을 씻고 난 뒤에 어떻게 이제 변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아주 이상적으로 사실은 껌을 씻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석금을 하나 주면 이렇게 야무치게, 그죠? 야무치게 오른쪽 왼쪽 돌아가면서 어금니로 꼭꼭꼭 씻게 되면은 이빨 표면에 있는 찌꺼기나 치석 플라그를 꽤잘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애들이 이렇게 야무치게 껌을 씹는 건 아니죠.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번 씻고는 그냥 꿀꺽 삼켜버리죠.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치석금의 효과를 별로 많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걸 주게 되면은 꿀꺽 삼켜버리고, 너무 큰걸 주게 되면은 사실은 또 씹다가 작아지지 않았는데 꿀꺽 삼켜서 식도에 걸린다는 데서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즈 선택도 사실은 꽤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같이 이렇게 꼭꼭꼭 씹으면서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가면서 쭉 씹어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잘 먹죠? 해피하게. 이러려면 뭐 위에도 해피하고 보호자도 해피해지는 상당히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잘 먹죠? 잘 씹어 먹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씹어서 잘 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씻고 나서 이제 치석이나 플라그 얼마나 제거가 되었는지, 이 몸에 이빨에 치석이나 플라그나 치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제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은 하기 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져 있고 색깔이 많이 없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런 부분 같은데 여전히 플라그가 남아 있다는 걸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석금 가지고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치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약 같은 경우도 뭐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많은 회사에서 정말 많은 치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치약들의 일반적인 성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성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사실은 특별하게 치약에 좋고 나쁜, 그러니까 좋은 치약, 나쁜 치약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차이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이제 주로 우리가 효과를 나타내는, 치약으로서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들로는 여기 보이다시피 이런 효소들이 들어있어서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어느 정도 조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줄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염증 반응도 조금 줄여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유효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연마제라고 해서 이빨을 우리 닦을 때 이제 조금 더 이빨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추가되어 있는 치약들이 대부분이고, 사실 거의 모든 치약들은 성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비슷한 성분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강아지나 고양이용 치약에는 불소들이 안 들어있다는 거죠. 불소 같은 경우는 치아 표면을 딱딱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지만은 먹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먹게 되면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소 성분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약의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개건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던 앞에 잠깐 설명드렸던 그런 성분들이 균도 조금 줄여줄 수가 있고 염증도 조금 가라앉혀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리적 마찰, 금방 말씀드렸듯 연마제라는 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칫솔질을 할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쓰는 개, 고양이들 치약의 제일 중요한 사용 목적 내지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이겁니다. 기호성의 증가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형, 고양이용 치약은 맛이 있죠. 우리 사람들 치약은 민트향이 대부분이지만은 개, 고양이 치약 같은 경우는 뭐 딸기 맛, 그 다음에 뭐 닭고기 맛, 소고기 맛. 그런 식으로 얘들이 좋아하는 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 같은 느낌으로 얘들이 치약 칫솔질을 조금 덜 싫어할 수 있게, 칫솔질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치약의 가장 중요한 사용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호자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 어떤 치약이 제일 좋은 치약이냐? 걔가 좋아하는 치약이 제일 좋은 치약입니다. 우리 애는 닭고기 맛 치약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닭고기 맛 치약이 걔한테는 가장 좋은 치약인 거죠. 그런 식으로 기호성이 사실은 강아지용 치약, 고양이용 치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추가로 이제 뭐 구취를 제거, 입냄새도 조금 제거해주는 효과를 가지는 치약들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뭐 이런 구취 제거라든지 항균작용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크게 눈에 띌 정도로 물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지만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치약의 가장 큰 효과는 기호성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 금방,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강아지용 치약, 강아지용 껌, 그러니까 이제 치석껌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지만은, 그걸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맹신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치약을 써서, 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칫솔질을 하게 됩니다. 칫솔질을 하는데, 정말 잘하죠. 정말 잘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칫솔질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더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아지도, 훈련이 좀 필요하고 익숙해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익숙해짐을 이제 조금 획득하기 위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 기호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고 사람도 연습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사람도 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시는데 하루 이틀 만에는 사실은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 될수 있으면 어릴 때 시작을 하셔야 되고 한 능력 잡고 한두달 정도는 사실은 익숙해지는데 시간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동영상처럼 야무지게 멋지게 하시려고 하시면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처음에는 그죠? 그 치약을 이렇게 손가락에 묻혀서 핥아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 칫솔에 이렇게 묻혀서 칫솔에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지면은 그냥 칫솔에 치약 조금 묻혀가지고 그냥 입에 대주는 정도,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입안에 한번 넣는 정도, 그 다음에 약간 가볍게 몇 초, 30초 이하로 10초, 20초 정도 해주는 정도. 그렇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셔야 돼요.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셔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동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빨의 안쪽까지, 저 안쪽까지 이렇게 닦아주실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 같으면 뭐 거의 탑 클래스죠. 이렇게 이빨을 닦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될수 있으면은 적당히 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대충 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대신 자주 해주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빠졌던 부분이 이번에 들어갈 이제 닦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동영상은 뒤에 따로 제가 또 다른 부분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대로 하실 수 있게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사람도 마찬가지고 치과 치료비 줄이고 치과에 자주 안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칫솔질 열심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으시더라도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조금 닦아주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닦죠? 부러우시죠?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닦는 거를 연습을 좀 하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야무지게 우리도 저렇게 하자. 자, 오늘부터 9시에 내용하고 같이 이빨을 닦는 거 시작.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간식 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칫솔에 치약 조금 발라서 핥아먹을 수 있게 하고 입안에만 대주고 그냥 가볍게. 오히려 이 뒤쪽 부분을 닦는 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뒤쪽 어금니 닦는 것부터 먼저 하시도록 하십시오. 어금니 닦는 거 먼저 하고 그게 되고 나면은 앞쪽 이빨 손끝니 닦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되고 나면은 아래쪽 이빨에 바깥쪽 닦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되고 나면 이 이빨의 안쪽에 혀쪽 이 안쪽 치아를 닦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조금씩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니까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조금씩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닦고 나면은 정말 이빨이 깨끗해졌죠. 보시면은 아까 치석 껌 먹고 나서 붙어있던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프라그들, 이런 부분의 프라그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셔도 정말 이빨이 깨끗해졌습니다. 남아있던, 그런 프라그나 치석들이 거의 다 완벽하게 제거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사진에서 아까 보셨던 것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끝만 먹었을 때하고 완전히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이빨 표면이 깨끗해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깨끗하게 이렇게 닦인 모습들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치석껌, 치약,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석껌 치약 써주시는데, 바르는 치약, 먹는 치약, 바르면 바르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 먹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 그렇게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치약은 꼭 칫솔질이 들어가야지 효과가 있는 거니까 칫솔질 반드시 꼭 해주시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